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 투데이즈 한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으로 한류킹의 면모를 과시 중인 김수현 씨의 차기작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라마 비밀의 숲2 박현석 감독의 넉오프를 긍정 검토 중이라는 것. OTT 플랫폼의 새 시리즈 넉오프는 블랙 코미디 장르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후 김수현 씨가 또 한 번 OTT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살 연상의 유명 스타일리스트와 결혼한 잭스키스 장수원 씨. 그가 결혼 3년 만에 아빠가 됩니다. 장수원 씨 아내는 21일 SNS를 통해 우리에게 드디어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라며 초음파 사진과 함께 임신 소식을 전했죠. 또한 수차례 시험관 시술을 하는 등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만나게 된 아이를 향해 내가 건강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우리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라는 애틋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장수환 씨는 축하드려요 지휘사님이라는 댓글과 하트 이모티콘을 남겨 훈훈함을 자아냈는데요. 수많은 여성 팬들의 오빠에서 하나의 아빠가 될 장수환 씨. 그의 인생 2막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